블루웨일 챌린지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다중이 접속을 해서 미션을 수행하는 매시블리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방식으로 줄여서 MMO라고 하는데요. 이 게임은 이 선택은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라는 경고 문구를 딱 앞세워놓고 이용자의 신상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매일 한 가지씩 50일간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인데요. 초반에는 어떤 노래를 들으세요, 새벽에 공포영화를 보세요 같은 비교적 간단하고 나름 정상적인 미션들이 제시가 되는데요. 이게 단계가 오를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비정상적인 미션으로 바뀝니다. 면도날로 팔에 고래 모양을 새기세요. 가족 중 한 명을 면도칼로 찌르세요. 만약에 이용자가 이 게임을 그만두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미션을 이미 성공한 이들을 보여주면서 승부욕을 자극하기도 하고 신상 정보를 공개하겠다라고 협박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 미친 게임의 마지막 미션은요, 자살이었어요. 이 게임은 2016년 러시아에 유학을 하면서 심리학을 전공했던 필립 부테이킨이라는 인물이 개발을 해서 실제로 수많은 죽음을 만들어낸 게임입니다. 소설이나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라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사월이 아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은빛나라입니다. 2021년에 출간되었고요. 저자는 이스키 유, 출판사는 밝은 세상, 페이지 수는 456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표지만 보고서는 혹 해가지고 가볍게 읽을 생각에 펼쳤다가 머리가 지끈지끈 거릴 정도로 고민에 빠져버린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만 당할 수는 없지 이런 건 아니고요.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이슈가 분명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이슈인 자살이기 때문입니다. 작품에는 총 3명의 화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살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 자살 게임을 이끌어가는 사람, 그리고 이 게임을 추적하는 사람. 이들은 VR로 접속을 할 수 있는 현실 사회보다 아름답고 기분 좋은 곳, 은빛나라라는 가상현실 공간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VR 아시죠? 이거요, 이거. 아, 거꾸로 썼네. 이곳은 모두에게 집과 애완동물을 지급하고 그것을 예쁘고 화려하게 치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속 가이드인 안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미션을 수행하면 보상으로 이들을 꾸밀 수 있는 아이템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용자들은 현실과 다른 이곳에서 아바타를 통해 교류를 하면서 현실과 다른 평화, 행복,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게임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현실의 삶에서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유인에다가 이용자로 만들어 놓고요, 최종 미션으로 자살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첫 번째 화자인 고바야시 시오리라는 여성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시오리는 한 가지 일에 파고들지 못하는 성격으로 인해서 삶이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녀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했지만 결국 그녀는 가출을 해버렸고요. 지금은 이자카야 등을 전전하면서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그간 모아뒀던 돈을 모두 사기당해서 잃어버리고 좌절했습니다. 그때 만나게 된 오노 히로시라는 인물로 인해서 발목에 족쇄가 감긴 상태로 어두운 지하실에 감금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자살 게임 은빛나라를 만든 범인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요. 시오리는 분명 이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 이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에 함께하는 것이 스스로가 인정받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동시에 떠올렸고요. 결국 자살 게임 은빛나라를 이끌어가는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 인물은 다미야 고스케라는 인물로 남성입니다. 전직 은행원인데요. 당시에 이 대출을 원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은행의 냉정한 태도에 환멸을 느끼고 일을 그만두었고요. 지금은 레테라는 이름의 자살 방지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과 상담을 했던 인물이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요. 급히 달려간 호텔방에서 죽기 직전까지 이용을 했던
VR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 VR에 누군가가 원격으로 접속을 했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자살을 유도한 것이다. 그는 그렇게 자살 게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자인 자살 게임 이용자 도마루 구루미가 등장을 합니다. 재수생 신분인 여성인데요. 어머니는 어릴 적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단둘이 지내고 있던 아버지와는 거의 대화가 단절된 상태인데요. 게다가 남자친구로부터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고 친구들은 모두 대학에 진학해서 자신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가족, 애인, 친구 모두로부터 단절되고 고립된 삶을 살고 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던 구름이는 수시로 커터칼을 이용해서 자신의 발등을 그으면서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소개받게 된 가상공간 은빛나라. 구름이는 이곳에서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고요. 현실과 가상현실이 뒤바뀐 삶을 살게 돼버렸어요. 어떡하죠? 이 끝판게임은 죽는 건데 가상현실 게임 은빛나라. 수많은 이들을 자살로 이끌 이곳을 만든 사람 누굴까요? 왜 만든 걸까요? 그리고 은빛나라를 추적하기 시작한 고스키는 과연 죽음의 게임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등장인물 각각의 섬세한 심리 변화가 돋보이는 작품 은빛나라에 대한 궁금증은 책을 통해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품은 심각한 사회 문제인 자살을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일본의 자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인구당 자살 비율이 우리나라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해보자 이런 취지로 영상으로 소개드리게 된 겁니다. 요즘에 한창 떠오르는 단어가 메타버스죠. 작품 속에 있는 은빛나라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게임에 빠져서 현실을 잊고 지낸다 이런 사람들은 꽤나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죠. 이는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발현되었느냐의 차이일 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는 싸이월드가 굉장히 인기 있는 가상공간이었고요. 고전문학 작품 중에서는 올더스 억슬리의 멋진 신세계에 등장하는 소마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또 영화도 많이 나왔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도 VR과 가상세계를 다뤘어요. 거기에 가상세계 이름은 오아시스였죠. 또 헨리우스트 감독의 너브라는 영화에서도 현실 세계에서 미션 수행하는 걸 다룹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 서치아웃, 이 영화도 블루웨일 챌린지에서 출발한 이야기예요. 참 많죠. 이는 결국 이 은빛나라가 상상 속의 공간이 아니라 신기술과 현실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 매우 가까운 공간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어요. 지금 어디선가 은빛나라가 운영 중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 저는 자살이라는 행위를요 측은지심으로 접근합니다.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주체인 인간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한 인간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는 측은함, 이거를 앞세워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사회적 판단들 이런 것들을 들이대면 옳지 않음이죠. 하지만 자살한 이들에 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결과만 보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무엇이 구원인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 등장하고 있는 죽음, 자살은 분명 잘못됐습니다. 대체 타인이 무슨 권리로 한 인간을 속여서 자살에 이르게 만든단 말입니까? 그것도 스스로 구원을 자처하면서 말이죠. 이건 자살이 아니라 살인입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구름이는요, 수시로 발등을 칼로 그으면서 절규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한 인간을 만났는데 차라리 죽는 게 편한 겁니다 라면서 자살을 유도한다? 이건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거나 이해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체는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아무리 높아진다고 한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살률 감소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행해야 할 일은 더 많은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 내 것을 나누고 한 걸음 물러서고 선함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인 은빛 나라. 이거는 원제 그대로 번역이 된 제목입니다. 작품 정보를 찾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 제목에 사용된 은빛, 이 색깔을 귀신을 쫓아버리는 색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그걸 알고 보니까 제목만으로도 메시지가 슬쩍 보입니다. 현실의 고통을 피해서 은빛을 찾아간 인간들. 이제 그들이 더 이상은 은빛을 찾아서 어디론가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은빛으로 만들어가자는 것.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은빛나라의 리뷰였습니다. 표지 예쁘죠? 제 아내도 표지만 보고는 만화책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되게 가볍게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책을 다 읽고 나서야 표지에 등장한 여성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